대학개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인구 두 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인구를 두 배로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 아이디어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구를 단순히 늘리기 위해 많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제시하는 방안은 출산율입니다. 양육 등등의 다양한 방안으로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증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인구를 두 배로 늘릴 수 없습니다. 아니, 출산율 자체도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선진국의 출산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뭐 프랑스, 미국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아주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나라의 예외가 있는데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미국이나 프랑스를 예로 드셨는데 그 나라들의 경우 이민자들이 높은 출산율을 보여서 평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방안을 부르짖습니다. 이민자들을 포용해 인구를 늘리자는 방안입니다. 이민자들이 노동력으로서 경제적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네. 네, 네. 많은 나라들, 해외 선진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이민자들 수용해서 발전했는데, 네. 많은 나라들은 이민에 대한 긴 경험을 통해서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5천만이 동일적인 단일 민족의 특성을 공유하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구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경계를 한정하고 그 속에 사람들을 늘리고 더 많이 담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구가 두 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활동 영역 역시 두 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이디어가 몰입하고만 것 같은데 국민들께 사실 그것을 내걸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통일이란 아이디어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적확한 해답이라고 자신합니다. 5천의 인구를 1억으로 만들기 위해선 아직 역량이 남아있는 북한을 통해서 이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먼저 2,500만의 인구를 추가시켜 주어 다른 방안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인구 두 배로 가는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2,500만의 인구는 동질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동지로서 어떤 이민 대책보다 더 나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의 힘,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발전이 완료된 국가들은 인구 증가가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집어 보면 발전 중인 국가는 인구 증가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국가는 사람을 많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이 높아도 국가의 역량으로 그것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정부가 그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인구 증가의 역량이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네, 잘 알겠는데요. 네. 통일은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통일은 단순한 아이디어의 층위에서 논의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의 과정이 완전히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시작돼야 하는 전제를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적 고려를 떠나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너져야만 통일이 된다는 대결적 정치 공학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사람 사람의 삶을 먼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구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